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 상황별 영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표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씩 또 따라하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보시니까요. 노란색 표현이 먼저 있는데, something is gone. something is gone. 그럼 뭔가가 없어졌다는 표현으로 is gone. 이 말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are you sure? 너 확신하냐? 라는, 상대방에게, 야, 너 그거 뭐한거 확실해?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pick up the check. pick up the check. 여기서 check이라는 것은 수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집어들다. 자, 돈을 지불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ink nothing of it. think nothing of it.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아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표현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보니까요. Oh, my wallet is gone. 야, 내 지갑이 없어졌어. My wallet is gone. 지갑이 없어졌어. Are you sure? 너 확신해? You didn't leave it in the drawer. 너그 서랍에 그거 놔두지 않은 거 확신하냐? 그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확신하냐를 갖다가 너그 서랍에 놔두지 않은 거 확실해? 내 생각엔 너 서랍에 놔둔 거 같은데? 그랬더니 I'm sure 아니라니까 나 확신해. And I promised to buy lunch. 내가 너 점심 사주기로 약속도 했었잖아. 그랬더니 B가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I'll pick up the check. 내가 계산서 집어들게. 즉 내가 돈 지불할게. 그랬더니 Thanks 하면서 고마워. I'll pay you back later. 내가 나중에 지불해줄게. 그랬더니 Think nothing of it. 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신경 쓰지 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한 문장씩 한번 보면서 저희가 좀더 연습을 한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wallet is gone. 자, 내 지갑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되겠죠? Are you sure you didn't leave it in the drawer? 너 그거 서랍장에 놓아두지 않았다라는 거 확신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I'm sure and I promise to buy lunch. 맞아, 나 확신해. 나안 놔뒀어. 그리고 내가 너 점심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Don't worry about it. I'll pick up the check.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낼게. Thanks. I'll pay you back later. 고마워. 내가 나중에 돈 지불해 줄게. 내가 나중에 갚아 줄게. Think nothing of it.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아유, 신경 쓰지 마. 요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화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면서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wallet is gone. Are you sure you didn't leave it in the door? I'm sure, and I promised to buy lunch. Don't worry about it. I'll pick up the check. Thanks, I'll pay you back later. Think nothing of it.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